이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 빨리빨리 오십시오. 유리창 청소 물의교육이에요. 물의교육. 이거는 인트로인데. 자, 퓨어다 작업하기 전에 일단 수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한번 담아보십시오. 88, 89, 90 정도 올라갑니다. 자, 그럼 퓨어터 연결해서 수질 체크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2까지 올라가네요. 오케이. 여기 또한 누르고 빼지면 빠지는 건데. 자, 연결해 주십시오. 자, 브러셔는 이렇게 딱 마지막 칸에 꽂아 주시고 결합 끝! 호스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편 구멍에다가 그냥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굉장히 간편한 게 브러쉬 연결이 그냥 원터치예요. 원터치. 얘만 딱 꽂으면 됩니다. 뺄 때는 눌러서. 예, 눌러서 그냥 빼주시면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호스를 연결한 것을 인이라고 써있는 곳에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퓨어워터를 통해서 정수된 물이 이 브러쉬를 통해서 닦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일체형을 내도 이제 가볍게 딱 누르기만 하면 끝납니다. 수돗물로 했을 때 수질 오염도가 92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수질 다 변화가 없습니다. 자, 다시. 이제 100%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틀 자체에 있는 먼지들을 잘 닦아내야 됩니다. 자, 얘가 점점 내려갈 때는 옆으로 서서 해주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어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이 위를 이렇게 닦잖아요. 내릴 때는 물을 좀 머금고 있다가 위로 올리면서 닦아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각도를 조절을 해서 물론 이렇게 작업을 해도 돼요. 밑에 또 닦으면 또 내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옆으로. 왜냐하면 이게 브러셔나 이 포즈 자체가 그렇게 무게가 무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수압은 이렇게 나온다. 전체적인 면이 다 닿는 게 좋아요. 솔 자체가. 자, 얘도 지금 이쪽으로 올 때 브러셔가 여기가 안 닿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쪽 각도를 세워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제 뭐가 저기 스크랩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네. 그럼 처음에 그러면 자, 만약에 여기서 버핑을 하고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거품질을 한 다음에 얘를 작업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웬만큼 되는 유리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왔을 때 지금 이 작업만 해도 돼요. 물기 안 잡아요. 그래서 이 장비를 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걸로 끝이라고요? 네, 이걸로 끝. 그래서 수질 체크기를 가지고 아까 전에 수질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 20 넘어가면 물때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그 수치이기 때문에 작업들을 계속 수질 체크를 하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전혀 물기를 잡지 않아도 이게 마르면서 물 얼룩이 생기지 않습니다. 작업 효율성이 좀 좋네요. 그렇죠. 여러 번 작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장비는 고압 세척기까지 연결이 돼요. 아까처럼 솔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압으로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작업적인 효율성이 굉장히 빨리빨리 나오겠죠. 대신 물량이 많아지니까 수질이 그만큼 빨리 오염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린 시간 싸움이다 라고 하면은 보험 연결해서 빨리빨리 치고 나가는 거고 물기 안 잡아도 되니까. 근데 일반적인 현장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 솔 브러셔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위에 한번 작업해 볼게요. 위에 순서대로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예 다 빼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여기 경계선이 네. 있으니까 경계선 있어요? 네. 빼시면 여기 일단 좀 덜 넣으셔야 돼요. 참고로 이 호스는 연장이 됩니다. 20m, 30m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요. 3층 높이 볼대 길이가 8.4m 정도 됩니다. 위쪽에 있는 먼지들을 닦아낸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밑에 좀 내려오시면 살짝 뒤로 오시면 이쪽으로 와서 잘 나와요. 좋습니다. 이렇게만 작업해 놓고 나도 물때가 안 생기는 겁니다. 자, 접을 때는 바로 앞칸부터 한 손으로 잡아주시면서 한 상태에서 살살살 내려오세요. 그렇죠. 자, 2층을 한번 닦아볼게요. 실리콘 쪽에 있는 먼지들을 잘 닦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저 위쪽에가 지저분하면은 그 위에서 지저분한 물이 아래 내려오면서 얼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른손이 너무 끝을 잡으시면 힘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일단 몸에 힘을 빼야 돼요. 너무 힘을 주면서 해버리면은 힘들어서 못해요, 오래. 굳이 힘들게 누르지 않아도
압력을 충분히 가해줘. 그렇기 때문에 왼손으로 균형 지탱해주시고 오른손으로만 이 안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잘 맞춰주세요. 스케치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간혹 공사장이나 이렇게 모래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차가 다니면서 저 물방울에 모래가 붙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기 전에 고객한테 수질 체크된 거를 보여주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시작하면은 고객들도 그걸 이해를 해요. 오염도를 보고 물대 제거를 한번 해준 다음부터는 재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용해주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의아스러워요. 진짜 이거 나 갔는데 이거 물대 진짜 안 생기나? 막 캔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진짜 안 생겨요. 그럼 이거 해체하는 거 한번 해보시고 올라가 보시죠. 땡기고 얘를 빼면 됩니다. 아, 이렇게? 네, 네 좋습니다. 얘를 먼저 빼시고, 예, 네, 브러셔를 빼세요. 쭉 빼세요, 쭉. 오케이. 얘를 눌러서 얘를 빼주는 거예요. 빼세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호스를 감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호스가 진짜 좋아요. 아마 잘 감길 거예요. 이 호스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좋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퓨어워터? 처음이라 모르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이렇게 청소를 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간편하죠. 심플하고. 네, 생각보다 간편하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무겁지도 않고. 지금 퓨어터 같은 경우는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봤을 때는 외국처럼 퓨어터 시스템으로 많은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장님들이 좀 발빠르게 이거를 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제칠 같은 거는 그런 거기 주입을? 아니죠. 세제칠은 그 8.4m 볼대 앞에 빼고 거기다 결합을 시킨 다음에 티바 연결해서 세정제 묻혀갖고 닦아야죠. 그렇죠. 만약에 저도 퓨어터에 대한 메리트가 없었거나 그랬으면 제가 시작을 안 했어요. 좀 매력이 있는 작업이어서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부분을 저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개선된 거를 찾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물론 재료를 아마 또 쓰다 보면은 또 보완해야 될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저희는 또 그거를 해소를 시켜서 갈 수 있게끔 또 찾아보고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장비를 또 들여오든지 뭐 만들든지 그렇게 이렇게 해서 가면은 점점 청소 문화 자체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정 팀장 어땠어? 퓨어워터라는 장비 자체가 너무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신문지만 들고 다녀도 유리창 닦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기 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 충분히 몇 배로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받은 내용 토대로 손에 익히시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게 진짜 간편해요. 연결하는 것도 호스 연결하고 퓨어워터 연결하고 거기다 그냥 어댑터 그냥 바로 이것만 딱 꽂으면 되잖아요. 저는 유리창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맹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관리 회사, 공장들, 사무실, 뭐 콘크리트 면갈이도 하고 있고 커튼 블라인드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유리창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거기다 지금처럼 무료 교육까지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 빨리 오십시오. 무료교육입니다. 무료교육. 유리창 청소 무료교육이에요. 무료교육. 이거는 인트로인데? 그렇게 해서 유리창 청소 쪽으로는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조금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청소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아마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하시다 보면 분명히 다 같이 흥할 수 있는 그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사임은 이제 나머지 스키지 잠깐 조금 제가 짚어드리고 오늘 교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임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오다가 들어오면은 저거를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거 구매를 해야 오다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무조건 구매를 해야죠.